이제 다 왔어요. 이제 학교 다 왔네. 저 할머니가 항상 스톱 사인 들고 저기 계시더라. 와. 스톱 사인이 할머니죠. 사람들. 나중에 할머니도 저거 스톱 사인 들고 있을까? 안전벨트를 제대로 메고 이제 사람들이 가시. 뭐 이렇게 조금 더 빨리 오잖아. 더 밀려 있어. 그렇지, 다 밀려 있는 사람들. 그래도 어찌됐든 빨리 다녀야 되는 게 아빠 지론이니까. 우리 이제 어떤 때는 지금 출발해. 어떤 때는 지금 출발해. 어떤 때는 지금 출발할 그렇지. 때는 이만큼 안 밀려 있잖아. 근데 엄청 빨리 가. 할아버지보다 좀 일찍 가보시도록 하면 되잖아. 그래야 할아버지가. 얘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내게 하려고 이제 엄마가 이제 운전해서 온 거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조금 할아버지가 운전하실 때 10분 빨리 와봐.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거 이제 또 아시겠네. 다 장단점이 있다. 장단점이. 어제는 이렇게 안 걸렸잖아. 그치? 그래. 엄마가,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찍어갖고 할아버지 또 보여줄게. 할아버지는 항상 남보다 빠르게 중간 정도는 가야 되고 너무 아슬아슬하게 가는 거는 그런다 하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어. 에휴, 학교 이렇게 다닐 때가 좋을 때다. 어저께 형제들 아프지 너가 그렇게 했어. 어저께 이렇게 니네처럼 아주 뭐야 여자들처럼 여자들이 머리카락 잡는 거지. 투닥거릴 때 여자들은 머리가 길잖아. 이렇게 머리 콱 잡아.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아니지. 정말 발길로 손길로 차. 여기서 기다리면서 갈까 아니면 저쪽으로 다 그냥 갈 거야. 예. 아니야. 기다리면서 걸어? 할머니랑? 그래. 니는 저렇게 해서 항상 우리 서는 자리에 좀 서 있어. 여기 내릴게. 그러면은 애들 걷는 거 옆에서 보고 가면 되지. 여기서 걷는 거. 예예예 예, 안 걸려. 여기서 내릴까? 영상 찍을 거야? 아니 지금 찍고 있는데. 알았어. 봐. 자. 잠깐만. 그래. 문 열어도 상관없어. 이 차는 문 열어도 상관없다고. 가. 아니 아직 안 가도 돼. 가. 뒤에. 아, 앞에 간 다음에 안전할 때 여기는 문 열어도 상관없으니까 저 가는 거 저 차가 누군가 내릴 때 그때 내릴게 같이 근데 아직 안 내리니까 아, 괜찮아 염려 마 지난번에 우리 집에 나오면서 비 온 날 이렇게 하고 했어 누가 내리냐? 빨리 와 빨리 와. 내려. 얼른 가, 빨리 내려. 바이바이. 옳지, 바이. 여기서부터 가니까 좋네. 얼른, 야, 빨리 가지. 빨리 가자. 하람이는 빨리 갈 필요 없고. 아, 지아야? 엄마, 빠이 하는구나. 지아 아니야? 그렇지. 교장 선생님도 저기 계시네. 이제 하람이가 아주 씩씩하게 막 뛰어가네. 하람이 물 좀 마셔. 야, 근데 가방이 없어, 하람아. 과일 가방 없네. 하람이 거 기다려야겠다. 도시락 가방. 빨리 꺼내. 도시락 가방, 하람이 도시락 가방, 꺼내. 아유, 큰일 날 뻔해. 나 탈게. 하람이 빠이. 안녕. 하람이 빠이. 우리 또 가자. 아이리 빠이 했어? 오빠? 이거 열어놔도 할머니가 찍었으니까 됐다. 그지? 완전히 올 놓게 했네, 할머니가. 그지? 여기, 이 차가 그래서 좋구나. 올 놓게 하니까
근데 니가 업은 거, 내가 또 보면 안 되니까, 다치야. 아니, 지금, 어. 아까 봤잖아. 내가 어. 아는 친한 친구. 아, 괜찮아. 엄마가 그러고 있는 거 같아. 엄마니까 일을. 그치? 꺼, 니가. 오빠들 안녕했어. 안 꺼? 응.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할머니 이렇게 계속 있어? 안 해? 할머니가 꺼봐. 아이고, 오늘 이렇게 봤습니다. 학교 아침에 엄마가 데려다 주고 지금 무사히 왔어요. 빠이. 네. 오빠들 보내니까 마음이 그래? 하라마? 하해라? 예. 네. 왜 고개를 흔들흔들해? 알았어. 빠이. 니가 해. 할머니 힘드니까.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빠이.